제5장 사울부터 다윗까지의 역사. 사울부터 다윗까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요. 구속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볼 때 다윗이라는 이름은 다섯 번이나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 시기 가운데 첫 번째 14대 마지막 인물과 두 번째 14대를 시작하는 인물이 다윗으로 족보에서 유일하게 두 번 계수됩니다. 또한 족보에 나오는 많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호칭이 붙은 자는 다윗뿐입니다. 이것은 유다지파를 통해 왕이 오신다는 구약 예언이 1차적으로 다윗 왕을 통해 성취되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신정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아 결국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여는 구속사의 밑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울왕의 역사.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여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요구된, 간구한 바 된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은 샤알로 간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청하여 얻어낸 최초의 왕이었으며 40세에 즉위하여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열방 왕들의 강력한 다스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언약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이었는데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언약을 역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이었는데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언약을 역행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지켜보겠다는 지극히 교만한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백성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 통치를 받게 될 경우 많은 어려움과 패단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상세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첫째, 젊은 남녀의 징집. 둘째, 제일 좋은 곡물과 가축의 징수. 셋째,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왕이 자기 일을 시킴. 넷째,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모든 백성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압박할 것이며 왕의 폭정에 시달린 후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무엘의 충고를 모두 거부하고 끝까지 왕을 요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왕들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자기 사적인 목적으로 백성을 징집하였습니다. 모두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했던 결과였습니다. 1. 사울의 선택. 1. 개별적인 기름 부음. 사울은 아비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바로 전날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하려고 성읍으로 올라갈 때 마침 사울과 마주쳤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왕이 될 것을 간접적으로 일러주자 사울은 깜짝 놀라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잔치에 참석한 30인 중에 사울을 수석에 앉게 한 후 요리인을 통해 특별히 준비했던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성읍으로 들어가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동틀 때에 성읍 끝까지 걸어가서 사울을 혼자 남게 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에게 새 마음도 주셔서 사울을 왕 삼으신 일에 징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2. 왕으로 뽑힌 사울. 사무엘은 왕을 뽑기 위해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행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을 데리고 나오니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기뻐하여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백성 가운데 어떤 비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대승을 거두고 위경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2. 사울의 통치. 1.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숨어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인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백성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관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드리기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율법을 범하고 하루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경고망동함으로
그가 왕위를 상실했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20명을 도륙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떨림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서로를 치면서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 후에도 사울 왕을 통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큰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 족속은 본래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족속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추억하여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선대하였던 겐 족속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범죄를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먼저 사울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죄를 백성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백성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옹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백성이 취한 그 양과 소가 마땅히 멸할 것인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왕위 박탈에 관한 결정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패위를 선언하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림으로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옷이 찢어진 것은 사울의 왕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였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결국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술의 죄입니다. 사술은 율법에서 금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였습니다. 완고는 한자로 미련할 완, 굳을 고우로서 융통성이 없이 굳고 고집이 세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밀치다, 오만하다 라는 뜻의 파차르로 교만과 뻔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며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여 사울왕처럼 자기 죄는 은밀하게 감추고 거짓말로 변명하는가 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실수를 은근히 남에게 전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사울 왕이 숨긴 우양의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들렸듯이 결국에는 그 죄가 어디선가 소리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거나 또 지은 죄를 숨기려는 것은 헛된 노력이요 얄팍한 술책일 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왕 아각을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칼로 찍어 죽였습니다. 이 사건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은밀히 만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자 버리시기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버리실 수밖에 없고, 그런 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울과 다윗의 관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새 왕이 등장할 여지가 전혀 없던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새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1. 다윗의 등장. 사울 왕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그날에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으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으므로 가슴 찢어지는 쓰라린 고통과 슬픔에 그 마음이 짓눌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가서 보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잠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며 기름을 뿔에 채우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나이 늙어 백발이 된 사무엘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처럼 위장하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장자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곧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며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렇게 일곱 아들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였으나 그 가운데는 왕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곱 아들이 모두 불합격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또다시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이새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무엘이 말째가 도착하기 전에는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자 사람을 보내어 말째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혼자서 양을 지켰던 것으로 보아 15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가족 제사에 청함을 받지도 못하고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소외되고 비천한 자일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선택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으로 번뇌하였습니다. 너무도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번뇌를 치료하기 위해 다윗을 불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은 상쾌하게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얼마 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으며 몸에 입은 갑옷은 그 무게가 무려 놋 5천 세겔이나 되었습니다.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는 철 600세겔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무장은 완벽하여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기 위해 40일이나 조석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 몸을 보였고 그 위용의 사기가 꺾인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사울과 이스라엘군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때 이새는 자기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급박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은 최전선까지 들어가서 형들을 만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며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는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외모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다윗은 맏형 엘리압에게 책망을 받고도 전혀 굽히지 않고 도리어 사울 왕에게 골리앗의 위세에 낙담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면서 싸움을 자원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새끼 양을 움키는 사자와 곰을 따라가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바로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군복이 익숙지 않자 평소 목동의 차림으로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골리앗은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라고 하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몸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욱 담대하여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어 다윗은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다섯 중에 하나를 취하여 물매로 던졌습니다. 그 돌은 순식간에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히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은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 다윗 때문에 불쾌한 사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여인들이 창화하였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에 불쾌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여기 불쾌하여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로
깨뜨리다, 박살나다, 조각나다, 상처를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조각난 것을 의미합니다. 노하여는 히브리어 하라로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 격노하다 라는 뜻으로 사울의 노가 최고로 불타오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쾌한 감정으로 스스로 큰 상처를 입었고 그것은 마침내 분노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림에 사울은 집에서 야료하였습니다. 야료는 한자로 이끌야, 시끄러울 류로서 까닭없이 마구 떠들어대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바인데 거짓 예언을 하다 라는 뜻이며 마치 미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듯이 사울이 떠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두 번이나 던졌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극도에 달하자 분노가 치밀었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악신이 힘있게 내렸으며 그것은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불쾌한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마귀가 틈 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그를 사위로 삼았지만 또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예 사자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그를 죽이려 했으며 미갈은 다윗을 몰래 창에서 달아내려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로 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마침내 왕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4. 사울 왕가의 비참한 몰락. 사울 왕의 불신앙은 극에 달하고 사울은 그에게 아첨하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85명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중상을 당하고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머리가 없는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머리 없는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다가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에 왕위에 올라 다윗에게 2년간 대항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그 역시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두 신하에게 배를 찔려서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사울 왕의 작은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으나 후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벌거벗고 춤춘 것을 비난하다가 징벌을 받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가의 몰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기브온 족속과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시하셨으므로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훗날 다윗 왕 시대에 3년 기근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잊은 지 오래여서
3년 동안 지속된 기근의 원인이 기본 족속과 관련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기본 사람을 죽인 사울 왕가에 그 죄를 물어 철저하게 응징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요구대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생명 일곱을 목매어 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일곱은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다섯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는 매달린 아들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는 모성애를 보였으며 다윗은 이 가련한 여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그들의 뼈를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울 가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처참한 몰락의 근본 원인은 사울 왕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죄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물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변장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사울 왕가의 몰락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았으나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신정체계를 구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어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